네, 오늘은 포스코 그룹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정말 진격의 포스코라는 말이 맞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포스코 그룹주가 정말 난리더라고요. 네, 저도 그 포스코 그룹 관련 주가 동향을 살펴보면서 많이 놀랐는데 네. 일단은 뭐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진격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상승을 했고 또 다만 또 최근 들어서는 좀 하락을 했던 여러 가지 네.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지금 시총이 100조 원을 넘었죠? 네네, 지금 아마 오늘 기준으로도 100조 원은 넘었을 겁니다. 근데 네. 일단은 그 지난 7월 24일 기준으로 115조 원을 넘어섰던 포스코 그룹의 이제 상장사 시총 합계가 그래서 2018년 7월 27일이 한 35조 수준이었는데요. 네, 네. 3배가 넘었네. 네, 네. 3배 넘게 수직 상승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한 14배 넘게 급증을 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한 5배 넘게. 그래서 포스코 그룹 내에 대부분 상장사의 시총이 5배 넘게 올랐다. 그리고 이제 지주사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한때 시총이 55조 원을 넘어서면서 코스피 4위까지 올랐었는데요. 제가 뭐 올 초인가요? 네네. 올 봄인가? 하여튼 제가 20만 원대 중후반 때 본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어느덧 보니까 60만 원을 넘었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55조 원을 넘어서면서 코스피 4위 뭐 굉장히 좀 놀랄만한 숫자를 기록했는데 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최근 들어서는 조금 하락 국면을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전날에 포스코홀딩스가 한 56만 원 정도로 거래를 마쳤고요. 예. 그다음 퓨처엠도 전날에 한 43만 9천 원 정도 조금 빠지긴 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뭐 추가적으로 또 지속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증권가의 분석은 개인들의 매수세가 포스코 그룹주와 뭐 에코프로 그룹주를 올렸다 이렇게 네네.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자 시총 100조 원을 넘긴 비결을 어디에다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아무래도 그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포스코, 그러니까 철강 회사라는 예. 이미지가 상당히 강했고 정말 주가가 무거웠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철강 자체라는 종목 자체가 굉장히 좀 말씀 주신 것처럼 무겁게 상승도 하락도 없이 좀 잔잔하게 흘러왔던 측면이 있었는데 예. 아마 이제 최근에 포스코라는 이제 그룹 자체가 2차 전지 관련 주가로 인식이 많이 되면서 굉장히 좀 상승했다. 근데 포스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작년에 지주사 체제 전환을 했는데요. 네. 체제 전환을 하면서 이제 철강 사업 회사를 지주사랑 분리를 했고 요거를 이제 주도한 인물이 이제 최정우 회장이라고 지금 현재 포스코홀딩스 회장인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 아마 그 뭐 포스코 그룹이 단순하게 좀 철강 회사로 인식되는 거에 대한 좀 개선을 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했다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포스코 그룹 직원들은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자기네는 맞습니다. 철강 회사긴 하지만 네네. 너무 밸류에이션이 낮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분야의 생명과학이나 2차 전지 쪽으로 네네. 이런 가치를 좀 높여야 된다 이런 네네. 말들을 많이 하셨는데 네네. 결국은 잘 됐네요. 네네, 결과론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뭐 굉장히 좀 상승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소 주춤하긴 하지만 예. 어쨌든 시장에서는 포스코 그룹 자체를 2차 전지 관련 주가로 인식을 하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차 전지 관련 기업으로 인정을 하니까 네. 이런 주가가 나오는 거겠죠? 네. 자, 그러면 이걸 주도한 최정우 회장 좀 어떤 분인지 한번 좀 알아볼까요? 네, 네. 일단은 이 그 최정우 회장 포스코 홀딩스 현재 회장이시고 2018년에 포스코 그룹 회장에 올랐는데요. 비엔지니어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포스코 회장에 오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이 엔지니어 출신이었군요. 네, 전부 엔지니어 전부요. 네네, 전부 네. 엔지니어 출신이었던 걸로 기록이 돼 있고요. 최정우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상 최대 실적 2017년도에 그리고 사상 처음으로 지주사 전환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사상이 많이 붙네요. 네, 포스코 그룹 역사상 좀 어떤 여러 가지 좀 기록을 갖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예. 일단은 재무통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습니까? 네. 포스코 그룹 내에서 뭐 최고 재무 책임자를 많이 역임했기 때문에 재무에 상당히 좀 전문가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고요. 현재 이제 내년 3월에 이제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포스코 그룹 회장 같은 경우는 역대 회장들이 이제
연임에는 다들 성공했지만 네. 연임 임기를 완주한 회장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지금 정치권 외풍에 많이 좀 휘둘렸군요. 네네. 그래서 그걸 뭐 포스코 잔혹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임기를 완료한다면 또 사상 최대 처음으로 임기를 완주한 회장으로 기록이 되겠다. 네, 이렇게 뭐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 회장은 지금 사상차가 굉장히 많이 붙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3연임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네. 3연임이 지금 가능한 상황인가요? 사실 이게 연임의 제한은 없습니까? 네네, 연임의 특별히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게 그 포스코 회장이 3연임 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사실은 우리는 네. 그룹의 성장이라든가 주가 흐름이 중요한데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주인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네.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이고 오너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회장이 누가 선임되느냐에 따라서 포스코의 방향성이라든가 성장성이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회장이 누가 선임되느냐에 굉장히 초미의 관심일 수밖에 네. 없고요. 역대 회장 중에 사실은 현재로서 연임 임기를 완주할 거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최정우 회장이. 그것도 처음이지만 3연임에 대한 얘기도 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이 옛날에 초대 회장이었던 건가요? 박태준 회장이 3연임을 한번 했었나요? 아니요, 그 역대 회장 중에 네. 3연임을 하신 분들은 없었던 걸로 이제 기록이 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역대 이제 포스코 관련해서 주가가 또 이렇게까지 좋았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주주 사이에서는 최정호 회장이 연임을 하는 게 좋지 인기가 많으시겠네요. 네네, 굉장히 좀 인기가 최근 들어서 많아지고 예. 그래서 좀 지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최정호 회장이 지금 포스코를 2차전지 회사로 네. 탈바꿈시키는 그런 업적이라면 업적을 지금 남기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자 어떻습니까? 2차전지 사업 계획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네, 뭐 지난달 11일에 2차 전지 분야의 성장 목표를 포스코홀딩스가 발표를 했는데요. 예. 2030년까지 리튬 생산 능력을 총 42만 3천 톤, 고순도 니켈을 24만 톤 확보하고 리사이클 사업을 통해서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을 한 7만 톤 정도 생산 능력을 확보한다. 네. 배터리 소재인 양극재를 100만 톤 생산 체제를 구축한다. 또 다른 이제 배터리 소재인 음극재는 37만 톤, 차세대 소재는 이렇게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늠이 잘 안 되네요. 이제 그 리튬 생산이 42만 톤 이거 네. 어느 정도 양을 말하는 겁니까? 네네 말씀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예. 42만 톤이면 전기차 약 10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1000만 대요. 네네 규모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열한 것들이 이제 숫자로는 확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야 이렇게 네네. 차량으로 하니까 이제 와닿네요. 네네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2030년까지 생산 능력인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2030년까지 네. 이렇게 늘리겠다. 그래서 2030년까지 이 관련 매출을 62조 원 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해 뭐 그 포스코 홀딩스 연결 매출을 보니까 한 84조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제 2030년이 되면 거의 대부분의 매출을 2차 전지에서 올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니까 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포스코 홀딩스가 네.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2차 전지 사업 쪽에 다른 회사에 비해서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포스코 자체가 2차 전지 분야에서 원료나 소재까지 아우르는 네. 2차 전지 관련된 분야의 거의 모든 부분을 아우른다. 이렇게 그러니까 밸류체인을 완성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판단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과언이 아닌 것이요. 일단 리튬, 원료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직접 채굴을 해서 생산을 하는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 네. 배터리 관련 소재들도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소재를 생산하는 사업을 현재도 영위하고 있고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밸류체인 완성을 했다는 게 거의 뭐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 이렇게 좀 평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다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네네. 혹시 변수는 없나요? 이게 뭐 거의 좀 유일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꼽히는 게 네. 아무래도 이제 리튬이 뭐 하얀 석유다 이렇게까지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미래의 엄청난 차세대 에너지원이다 보니까 네. 칠레나 볼리비아 같은 리튬 매장량이 상당히 좀 높은 국가들은 이미 국유화 작업을 끝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리고 국제 정세상으로도 또 리튬 매장량이 높은 나라들이 좀 정세가 좀 불안한 측면도 있고요. 네. 그런 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포스코 같은 경우에 현재 확보하고 있는
분야가 부분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좀 리튬 같은 걸 늘려나가겠다고 좀 천명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호주나 북미 등으로 좀 광성 리튬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하겠다 이렇게 좀 선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좀 추가적인 리튬 확보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게 조금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데 뭐 이런 리튬 추가 확보 같은 경우에는 뭐 포스코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대부분 겪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자 오늘 포스코 그룹주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